어, 쉐인? 뭐야? 나 쉐인이랑 친함? 쉐인 나 좋아해? 와, 쉐인한테 선물 받았어요. 대박. 하트 한 갠데. 나 좋아하나봐. 내일부터 야시장이라네요. 야시장 뭐 커피? 무료 커피? 오케이, 무료 커피. 100층 갑시다. 100층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. 비밀 쪽지. 어? 아, 오케이. 나 저거 간다는 거 또 까먹었네. 아, 이거 맨날 까먹어서 어떡하냐? 내일은 진짜 간다. 오늘 여기 100층만 뚫고 바로 가겠습니다. 쪽지 몇 개 발견해가지고 발견한 거 다 갈라 했거든요. 근데 제가 또 까먹어버렸네요. 오, 하나 더? 사막에 있는 거? 오늘 운세 괜찮은 것 같아요. 적어도 화나진 않았나 봐. 나 맨날 운세, 주니모들 운세 안 믿는다면서 맨날 신경 쓰이고 확인함. 맨날 신경 안 쓰는 척하면서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. 아, 오늘 정령들 기분 괜찮나? 내가 풀어줘야 되나? 맨날 이러고 있어. 오! 자존심 다듬기 기계! 아싸! 일단 뭐 운이 좋네. 오늘은 오늘도! 오늘도지. 오늘도 난 운이 좋구만. 아이, 100층 천천히 가도 갈 수 있습니다. 100층 정도는 여유롭다. 제가 200층을 갔다 온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100층 갈 수 있어요. 나이가 좀 있는 실근 남자도 몇 안 되지만 완벽한 사람도 없어. 엘리야 턱이 좋아요? 턱 좋아서 어따 써요? 턱으로 뭐 깨먹게? 호두라도 깨먹게요? 쉐인은 지저분하고 반사회적이야. 하지만 그 거친 모습이 방어 기제 같아. 내면의 부드러움을 숨기려는. 장점이 아니잖아요. 부드럽다는 게 장점인 건가? 하지만 숨기면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걸? 그리고 숨겨버리면 그 누가 알아주죠? 제 머릿속에 쉐인은 이미 쓰레기 남편으로 자리 잡았는걸요? 어? 비밀 쪽지. 어? 이거 그거다! 그거! 부적 주는 거! 맞죠? 아싸! 나 저거 원했는데. 딱 나와줬다. 아니요, 갈 수 있어요. 지금 뭐 8시밖에 안 됐네. 아니, 갱도만 뭐 세 번 내어주면, 나와주면 이거 100층 갈 수 있습니다. 왜냐, 앞으로 갱도 세 번이 나올 거거든. 나 알거든. 스타드밸리 오래 한 사람으로서 감이 딱 직감이 이게 초기 이게 돌아가거든요. 지금 딱 보니까 갱도 세 번 나와요. 나올걸요? 여기서? 아, 왜 이렇게 많아. 잠깐만요. 아, 살려주세요. 폭탄. 뿜. 와, 무슨 일? 이렇게 안 나와도 돼? 야! 야! 아니잖아! 이거 뭐야! 아, 뭐야! 있었어. 갱도 세 번 나와요. 언제 있었음? 나 왜 못 봤냐? 아니, 왜 아무도 안 알려줌! 아니, 다들 안 보고 있죠? 다들 안 보고 계시죠? 궁금하지도 않지. 내가 100층 가는지 안 가는지 왜 아무도 말 안 해줘? 내가 뭐 가든 말든 뭐 상관도 안 한다 이거지. 어? 나만 진심이지? 나만 열심히 하는 거지? 너무한 거 아니야?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아니었냐고. 우리 한 마음 아니냐고요. 아,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야? 우리 동료잖아. 같이 100층 가기로 한 거잖아. 내가 그냥 총대 맨 거고 같이 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. 아, 너무하시네. 아, 너무 안 나온다. 10시라고? 와, 진짜 기적처럼 17층 나오는 거 아니야? 구덩이 17층? 이걸 위해서? 이렇게 안 나오는 거 아닐까? 아니, 자동 쓰다듬기 먹으면 좋죠. 우리 동료잖아요. 우리 함께, 이 함께 모초지 농장 키워가는 거 아니었냐고. 우리 같이 성장하는 거잖아. 28층 남았어요. 갱도 15층. 어, 갱도! 과연. 갱갱갱! 9층! 9층 좋지. 너무 좋죠? 갈 수 있겠는데? 어! 갱도! 과연! 6층! 이거 가겠는데요. 모두들 내가 100층을 가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나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고 가는 거야. 아! 오른쪽! 5층! 간다니까? 6층 남았잖아. 내가 간다 했지. 다들 아니라고 했을 때 나만은 갈 수 있다. 할 수 있다. 나만은 내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. 잠깐만. 진짜 여기서 나와 가야 되는데? 여기서 안 가면 새 되는 거야. 지금 간다고 해놓고 안 가면. 어? 5층. 5층 남았어요. 제발. 갱도 하나만. 오! 이거 100% 갔다. 100% 100층, 바로 100층 내려오는 갱도다. 왜냐? 항상 이맘때쯤에 100층 가는 갱도가 한 번씩 내려오거든요? 이거거든! 갱갱갱! 바로 100층입니다!
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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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했구나. 이쪽으로 와봐. 부끄러워하지 말고. 부담스러워요. 부끄러운 것보다. 원래 이 동물의 시점 깊이까지 가본다는 얘기를 들었어. 대단해. 아주 대단해. 최고 점수로 내 시험에 통과했다구만. 에이 몰려. 아니, 저 212층까지 갔어요. 그거 아실라는가 몰라. 어?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직한 방법으로 내려와서 기쁘다. 계단을 제작해서 층을 건너뛸 수 있었는데도 말이지. 계단 한번 쓰긴 했는데. 그래서 네가 진짜인 거야 꼬마야. 원칙대로 하니까. 모범을 보이는 자세 마음에 들어. 그쵸 그쵸. 지금 여기 사람들 내가 100층 못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특별한 제가 모범을 보여가지고 100층 왔잖아요. 미스터치님 아 정말 감동적이네요. 특별한 우유를 마셔봐. 마셔도 되는 걸까? 독국물 아니야? 이리듐 스네이크 밀크? 진짜 먹어서는 안 될 것. 두 개가 겹쳐있는데요? 진짜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재료들인데요? 으악! 맛은 정말 끔찍한데 그 질감은 더 끔찍합니다. 와 최대 체력 증가. 일단 자동 쓰다듬기 기계까지 얻고 말이야. 이게 아주 큰 수확이거든요. 여기 없었던 것 같아. 그치? 없지. 내가 오늘부터 쓰다듬어 줄 수 있겠다. 야. 여태 안 쓰다듬어 줬었는데. 늦었으니까 바로 잘게요. 아 이, 운세 확인해볼걸. 아! 아 내가 전날에 너무 잘 가가지고 강년들이 화내네. 뭐 그럴 수도 있지. 내가 운이 좋은 걸 어떡해? 하! 오늘은 비밀 쪽지 그거 다 한 번씩 가볼게요. 오케이. 아 일단은 뭐 오늘도 제 운세를 확실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네. 뭐 하루에 한 번씩 보여드리는 것 같아. 제가 이렇게 잘 났다는 거를 이렇게 맨날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. 이제 행운의 부적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운세 더 좋아지겠는데? 어떡하지? 큰일이네. 일단은 제가 하나는 정확히 알거든요. 여기에? 오케이! 나 행운이 좀 필요해. 토끼발 하나 가져와 줄래? 그럼요. 바로 갖고 왔습니다. 특별한 부적을 받았습니다. 행운이 영구적으로 증가했습니다. 특별한 부적 먹었고요. 다음은 쌤네 집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한번 걸어보자. 어 이거 아 잠깐만 핸드폰으로 찍고 한번 제가 가볼게요. 계속 쭉 가다가 멈춰지면은 가는 거였지. 아래쪽. 아 맞네 루이스네 집이네. 순금 루이스. 이거 순금 루이스 그래 루이스 이거 돈 다 처먹고 이거 순금으로 공상 만든 거라니까요. 영업세를 그렇게 아득바득 뜯어가는 이유가 있었어. 루이스 순금 루이스 확인하러 가는 거 아니야? 아니네. 루이스님 이거 뭐예요? 이거 뭐냐고요? 루이스님 이거 비리 아니에요? 돈 다 뜯어가지고 이거 만드신 거 어떻게 해명하세요? 마을 주민들 세금 조금씩 모아서 자기 동상이나 만드는 시장 해명하시라고. 도망가지 마시고. 어딜 도망가. 시장 도망간다. 우 쫓아라. 시장님 도망가신다. 또 영업세 뜯어가지. 와 이거 로비님 집 가서 영업세 뜯어가네. 맞지요? 저기요 이거 해명하시라니까? 봐봐 이거 영업세 여기 영업세 뜯으러 오셨잖음. 사업들 종점 둘러보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? 그래 사업이 잘 돼야 돈을 더 뜯어갈 수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에요. 뭐지? 일단 제가 보탬이 돼드릴게요. 이로스 외양간 짓고 일단 알았어요. 그렇게 해요. 쓸모도 없으니까 이거.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었는데 이거. 아 호미도 들고 왔어야 됐네. 여기 오 유물! 야 3,000원이야! 기증할까 말까? 기증은 근데 안 해도 되긴 해. 어! 오늘 야시장이구나. 온천에 있는 것만 빠르게 캐고 야시장 낚시할까요? 오늘 오랜만에 약간 낚시로 돈 버는 것 같네. 아싸! 동상자. 야 이거 이상한 그냥 팔아버리자. 그럼 오늘 얻은 것 중에 루이스 동상이 진짜 제일 쓸모가 없다. 인테리어로서 미감도 부족하고. 왜 또 여기 계신담? 야시장인데? 무료커피 드린대요. 무료커피 받아가세요. 일단 커피 한 잔 받아.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? 아 저 위쪽에 라이너스라고 여기 부끄러워가지고 그 축제 참여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? 아 절대 제가 먹는 게 아니라 그분 대신해서 갖다 드리려고요. 커피 한 잔만 더 내려주실 수 없나요? 아 그니까 냄새 정말 좋아서 이거 안 먹으면 손해일까 싶어가지고. 라이너스님 못 드실까봐. 안 주네요. 낚시 바로 낚시할까요? 아 진짜 오랜만이다. 이 블루피시 닮은 아저씨 청골드로 얼마만큼의 이득을 끌어낼 수 있을지.
여기서도 오징어 나오지 않나? 오징어, 블루피쉬 뭐 하나 더 나왔던 것 같은데. 심야 오징어? 아 얘 콩 안어? 얘도 은근 비싸네. 아 시몽키다. 아 시몽키 다들 알지 않아요? 저 근데 키워본 적 없어요. 알기만 짤로 봤지. 아니 저 짤로 봤죠. 키워본 적이 없어요. 뭐 개구리알? 이런 거? 키워본 적 없어요. 에? 징그러워. 얘 뭐야? 어디가 머릴까? 뭐야? 12시라고? 말도 안 돼. 아니 나 뭐 잡지도 못했는데? 이너쇼는 끝났죠? 내일은 그냥 시간 되면 바로 그 토템 써서 와야겠다. 내가 토템도 안 갖고 왔네요. 아 안 나왔어. 이거 가져가야겠다. 일단 올라가고. 어쩔 수 없다. 야 시간! 아 올라왔는데 너무 오래 걸려! 어 너 과로 때문에 기절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요.